건강을 위해 물 마시기를 습관으로 굳혔다는 배영만. 이렇게 하루에 5컵을 먹어요. 한 시간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 변비가 없는 거예요, 변비가. 매일 마시는 5잔의 미지근한 물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수면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탈수가 일어납니다. 호흡 중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또 피부로도 물이 발산돼서 아침에 탈수가 돼 있는데요. 탈수가 된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에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죠. 따라서 아침에 기상해서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됩니다. 찬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실온 상태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찬물을 마시게 되면 위장관계에 영향을 줘서 소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혹은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하고 가까운 또는 그냥 실온 상태의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 마시는 습관, 코미디언 배영만의 헬스 태클. 배영만의 두 번째 건강 비결은? 이른 시간, 직접 식사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노릇노릇 생선도 한 마리 굽고 뜨끈한 된장국에 고소한 참기름 향이 배인 나물 반찬까지. 아, 내 건강을 위해서 아침 꼭 챙겨 먹어야 되고. 현대인들이 가장 소홀히 한다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건강 비결이다. 아버님이 그 마른 체형인데도 91 아주 뭐 건강하게 사시다 가셨죠. 아버지 습관을 보니까 장수하시는 비결이 아침을 꼭 드세요. 또 아침을 먹고 나면 든든해요. 나가서 일할 때 아침을 안 먹으면 막 공복에 막 속이 벗기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아침을 먹고 점심을 좀 늦게 먹더라도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아침 식사를 마친다는데.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이른 아침에 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다 보면 공복감이 길어지고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간식으로 인해서 늦은 점심 또는 늦은 저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서 결국 폭식하는 습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혈당 조절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거르지 않는 아침 식사, 코미디언 배영만의 헬스 테크. 네, 일어나면요 침대 밑에서 이제 팔굽혀펴기를 꼭 30회를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물, 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내 나이에 참 많이 하는 거죠. 이제 또 이제 쪼그려 튀기 운동이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유격.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 왜 하느냐면 허벅지가 이게 저게 생명이래요. 나이래요. 허벅지가 나이 먹을수록 가늘어지면 빨리 죽는다고 그래서 전기가 얇다고 그랬잖아요. 테레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혼자 뛰는데 뼈가 우지직 무리한 운동이죠. 이거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상 후 두 가지 실내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는 배영만, 적합한 운동법일까? 현재 배영만 씨의 체격 조건을 고려해 볼 때 팔굽혀펴기나 쪼그려 뛰기 등은 적합한 운동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디스크나 어깨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것이 본인이 느끼는 경우라면 철봉이나 팔굽혀펴기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요. 지금 쪼그려 뛰기 같은 경우는 하체나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하체 근육 강화가 더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생활 속 운동, 코미디언 배영만의 헬스 테크. 다음 날 단풍으로 물든 한적한 공원에서 배영만을 다시 만난 제작진. 지금 또 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지금 이제 우리 산을 뛰어야죠. 예, 집에도 쉬는 날은 무조건 뜁니다. 무조건. 예, 하체 그리고 이 대자연과 호흡을 하면서 이 단풍도 들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뛰어줘야지. 자, 저리. 가벼운 조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섰는데 천천히 뛰어야 돼. 왜냐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뛰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천천히 스텝을 밟아. 천천히. 평범해 보이는 조깅 속에는 특별한 걷기 노하우도 숨어 있다고.
그다가 조금 이렇게 오르막길을 이렇게 쉬면서.